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개회일 진행하겠습니다. 밀린 영상들이 너무 많네요. 지금 감기 걸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여러분들 괜찮으신가요? 저는 오늘도 소식을 들었답니다. 어떤 분이 아프시다고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저만의 비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원래 면역력이 되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내과를 다니고 있는데, 이번 겨울에는 감기를 거의 안 걸렸어요. 아침마다 제가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뭘 먹어요? 뭘 먹냐면 과일을 갈아 먹어요. 당근을 갈아 먹든 과일을 갈아 먹든 그걸 매일매일 거의 빠뜨리지 않고 하는데 아침을 거르는 일이 있더라도 과일은 꼭 갈아 먹어요. 그래서 비타민 섭취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이번 겨울은 그냥 무사히 넘어간 것 같아요. 참 좋은 일이죠. 잘 챙겨 드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과일을 꼭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정말 아침에 출퇴근 전쟁, 지옥절, 또 버스에서 막 콩나물시루처럼 흔들려야 되고 1분 1초가 아깝잖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아침에 조금 더 자고 회사를 일찍 가려고 하시는 분들을 이런 분들에겐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겠지만 일단 그래요. 바깥 음식이 그렇게 몸에 좋은 건 절대 없거든요. 진짜 잘 챙겨 드셔야 돼요. 고기를 먹는 게잘 챙겨 드시는 게 아니에요. 골고루 잘 드셔야 돼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개수가 오늘 주인공이죠. 개해일입니다. 지금 제가 녹화하는 날은 1월 20일에 녹화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영상은 21일이죠. 예, 저는 지금 20일이고 이날은 대한이에요. 가장 춥다는 날.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는 아마 이날 밤이거나 아니면 이제 21일 낮에 보시겠죠. 아이고, 화면 좀 잘렸네요. 예. 어쨌든 21일 영상이에요. 이 영상은 화요일에 해당하는 운세고요. 해외에 계신 분들은 꼭 한국 시간에 맞춰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 안 그래도 질문 주시는 분 계시던데, 그냥 현지 날짜, 운에 맞춰서 보면 돼요. 현지 날짜. 한국이 아무래도 좀 빠르겠죠. 동쪽 끝에 있다 보니까. 어디 미국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뒤에 21일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냥 그 나라에 맞춰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개해일이잖아요. 아직은 제가 기해일에 정축월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경자년은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되고요. 네, 한번더 이제 제 운세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이거 설명 또 지겹지만 하고 갈게요. 자, 자월에 하늘이 경자년 운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이 축월이죠. 자월에 들어왔었고, 축월에는 땅으로, 땅에게 이제 천지간에 이 경자년 운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 열리는 거, 이거는 인월이 되어서야 열리는 거죠. 바로 다음 달이죠. 입춘부터. 2월 4일, 이때 이제 입춘. 하루 좀 늦어지면 2월 5일에 들어올 때도 있어요. 어떤 애는. 네, 거의 2월 4일이나 2월 5일 때 들어와요. 이번 입춘도 이렇게 경자년띠가 이때부터 비로소 바뀐다는 거. 그리고 지금은 저희는 땅에게, 땅까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렇습니다. 이 배경을 꼭 알고, 그래서 기해년 돼지띠라는 거죠. 지금 태어난 아가들은. 쥐띠가 아닙니다. 쥐띠는 다음 달에 태어나야 아가들이 쥐띠가 돼요. 자, 돼지띠라는 거죠. 기해년은 임수의 영향이 크고, 그리고 정축월은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개수가 9일 지나갔어요. 신금 3일 지나갔어요. 이제 뭔가요? 기토죠. 기토가 남아있는 게 18일이잖아요. 저희는 이 구간에 해당이 되는 요 기토가 사랑하는 기간에 지금 열심히 시간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마가 굉장히 세죠? 이 기토는 역마입니다. 인신사에만 역마가 아니에요. 기토도 역마예요. 눈밭이지만 하늘에 있는 이 리을 글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역마예요. 역마라는 거는 막 멀리 가는 그런 역마 말고 소문. 소문 뭐 생각나는 거 없나요? 은어로 찌라시라 그러죠.
지금 뭐 각각 엄청난 뉴스들 많죠. 뭐 별별별별 소문들. 사람들은 정말 좋은 말을 옮기는 성격보다는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좋지 않은 말들은 더 빨리 퍼집니다. 안 좋은 소문, 부정적인 소문. 진짜 발이 달렸어요. 지금 기토가 입춘 전까지 달리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좋지 않은 소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이제 천간 지지 적어볼까요? 개수가 주인공이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에는 표를 보시고요. 네, 여기가 비겁, 여기가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이렇게 육신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 전부 음이죠. 음간이죠. 네, 정화. 정화는 편재. 그리고 기토는 관성, 편관. 해수는 뭡니까? 겁재죠. 자, 축토는요? 편관이죠. 네, 역시 겁재, 해일이니까. 이제 환경을 적어 볼 수가 있어요. 임수와는 반대로 운동하는 부분이거든요. 음간은 실리적이고, 능동성이 장생지와 사지가 반대로 움직입니다. 어제 영상에서는 이제 임수가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신유술의 신에서 장생지였고, 그리고 해자축 겨울에서는 힘이 세어졌다가 인묘진에서 병사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신에서는 장생지였고 사는 사지는 인묘진의 묘목이었죠. 그러면 거꾸로 달려간다는 얘기예요. 개수에서는 반대로 묘목 구간이 장생지가 되는 것이고, 그럼 반대로 사지는 뭐가 될까요? 원숭이 신, 신유술의 신. 그렇죠. 그러면 신유술의 신에서 사지가 되는 거니까 신, 유, 술, 해, 제왕지죠. 이렇게 제왕지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축토는 해자축이잖아요. 네, 방금 전에 그 구간에 있었죠. 신유술해 다음이 자축이잖아요. 관대지가 돼요. 이렇게 환경을 정리해 볼수 있고 시간은 자시부터 해시까지 흘러갑니다. 그러면 오늘의 또 에너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축이라는 환경이잖아요. 해자축으로서 수렴운동을 하는 곳이고 정화는 축토에서 임묘가 되고 기토도 축토에서 임묘가 되죠. 끌어내버리죠. 재성과 관성을 묻어버리죠. 개수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재와 간이 묻히는 환경 아래서 개수가 지금 24시간 동안만 주도권을 잡았어요. 힘이 세지겠죠. 힘이 세지는데 해수는 축토를 덮을 힘이 있을까요? 운동성을 보시면 오늘 해수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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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만합니다. 해수는 맑은 물이 아니거든요. 오늘은 쓸어버리는 거. 오늘은 쓸어버린다. 해자축의 해는 겨울 글자고, 여름에 있는 화 기운이 여기서 끊어집니다. 절이 되죠. 화는 병화겠죠. 병화가 해에서 단절이 됩니다. 오늘 해를 보기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 선과 악의 흐름에서 악이 이깁니다. 살아야 할 사람은 죽어요. 범죄자가 벌을 받아야 하는데 벌을 받지 않습니다. 감형이 돼요. 형량이 감소돼요. 뭔가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사회적인 이슈 이런 거 답을 상상을 해보시고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흐름이. 오늘의 흐름이 태양이 뜨지 않습니다. 달이 뜨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소문들은 구설수,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이를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악에게 승복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울한 성향이 짙은 분들은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외로움이 중폭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운이었고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갑목 보겠습니다. 갑목 일간 분들입니다. 정인이 들어왔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장생지라는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해자축이니까. 해일이잖아요. 새로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일들만 나에게 인연이 되어서 들어오고요. 또 실적에 도움이 되는 업무만 들어옵니다. 무슨 말이냐? 자영업자인데 사람을 상대하는 분들, 사람이 들어와야만 돈이 되는 분들, 이런 분들께는 오늘이 괜찮은 날이라는 거죠. 문의만 하고 지나가는 손님들도 얼마나 많나요? 그런데 힘 빼지 않고 오늘 들어오는 분들은 거의 90%가 나에게 입금을 하시는 분들이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이제 을목 보겠습니다. 을목은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사지에 놓이게 됩니다. 계약이라든가 구매라든가 약속 진행 등이 지연된다거나 미뤄진다거나 즉 보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취소가 될수 있습니다. 또 수험생들이 이 영상도 볼수 있겠죠. 이분들은 학업이 오늘 좀 부진합니다. 시험을 만약에 치는 날이었어요. 오늘이 21일이 학원에서 시험을 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뭐 올라가기 위한 진급 시험일 수도 있는데, 그 시험에서 좀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루 운이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이제 병화를 볼까요? 병화분들은 정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해일이니까 병화가 이제 절지에 놓이게 되는 환경이죠. 직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분야의 사람들과 친분을 맺을 수 있어요. 전혀 다른 분야죠. 내가 몸담았던 분야의 사람들이 아닌 정말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정말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친분을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병화분들은. 새로운 친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정화 보겠습니다. 편관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태지라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직장 상사가 정말 쓸데없는 일과 쓸데없는 사소한 부분으로 자주 부릅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 이분들의 뒷수습을 오늘 따라다니면서 하게 될수 있어요. 정작 내 업무는 못하게 될수 있습니다. 좀 스트레스가 높을 것 같은데 저녁에는 푹 쉬어 주시고요. 무토 보겠습니다. 정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역시 절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토들은 화의 기운을 빌어서 쓴다고 했으니까 환경이 같은 거예요. 이성과 이별운이 들어왔어요. 금전적인 변화도 크게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회사 소속이 바뀔 수도 있고요. 무토분들 중에서. 그리고 뭐 합병이 갑자기 될 수도 있어요. 현재 있는 회사에서. 또 장거리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픈 이별과 또 새로운 만남이 함께 교차해서 들어오는 하루가 됩니다. 기토를 보겠습니다. 편재가 들어왔습니다. 환경적으로는 태지에 놓이게 됩니다. 자영업자분들은 평소보다 좀 많은 문의 전화를 받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직장인 분들은 많은 업무에 시달릴 수 있는데 문제는 오늘 실적에 도움이 안 됩니다. 아까 다른 일과는 실적에 도움된다 그랬잖아요. 기토는 아니에요. 오늘 하는 일은 변함없이 흘러가는데 그다지 에너지 쏟은 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남는 게 없죠. 그다음에 경금 보겠습니다.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해일이니까 그쵸? 병지에 놓이게 됩니다. 병지 환경입니다. 의사전달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아서 굉장히 일처리에 좀 애를 먹을 수 있는 날이고요. 또 본인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기계를 다뤄야 하는 일이라든가 회사 시스템 자체를 움직여야 되는 일들은 일반 사무직에서는 힘든 부분이잖아요. 이분이 사무직이라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할 수 있는 날이 되고 또 현재 부모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아이가 감기몸살이라든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아이가 아플 수 있습니다. 챙겨봐 주시고요. 이제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식신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목욕지라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업무상 내가 감춰야 되는 일이 생겨요. 이중장부 적는 분들, 아니면 타 부서에 내가 감시하러 어떤 특명을 가지고 간다거나 건너가서 이제 좀 스파이 짓을 하는 거죠. 또 상사의 행동을 염탐을 해서 특정 사람에게 보고하는 일 등이 오늘 신금분들이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참 직장 생활이란 힘듭니다. 임수 보겠습니다. 겁재가 들어왔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걸록재 놓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 특히 친구, 동업자분들의 일처리가 굉장히 깔끔하고 능숙하게 오늘 하루가 흘러가는데
이분들이 관공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직장 동료가 갑자기 특채, 뭐, 이렇게 승진을 하시는 거를 보게 될수 있어요. 네. 옆에 분이 굉장히 잘 풀리는 거죠. 상사가 갑자기 진급을 한다거나, 더 좋은 기관으로 발령이 떨어진다거나, 해외로 가고 싶었는데 해외 쪽으로 발령이 된다거나, 그분들이. 그래서 좀 부러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개수 보겠습니다. 같은 글자가 들어온 날이죠.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제왕지에 놓이게 됩니다. 직장 상사라든가 동료들이 굉장히 좀 고집스러워요, 오늘따라. 다른 분들 말안 듣고, 내 식대로 해야 돼, 이게 맞아, 이러면서 업무 태도를 굉장히 고집스럽게 밀어붙여서 개수분들이 오늘따라 희생당하는 입장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무리하게 그 일들이 진행이 되어서 감정적으로 개수분들이 좀 이렇게 말을 하게 되시거나 약간 말다툼 같이 억양이 좀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최대한 참을 인자를 세 번, 네 번은 그리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저는 또 밀린 영상 제작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정말 추운데 고생 많으셨어요.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